네, 안녕하세요. KH입니다. 여기는 칠레 산티아고입니다. 산티아고에서의 첫날이자 남미 여정의 첫날이기도 하네요. 오늘 이제 오전에 여기 산티아고에 도착을 했고요. 사실은 이제 내일 바로 아침, 이른 아침 비행기로 이스터 섬을 갈 거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, 낮에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시차 적응도 할겸 이제 여기 좀 시내 한번 잠깐 와보자. 그래서 이제 왔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이제 유명한 이 언덕에 있는 공원이랄까? 그런 곳이 있는데, 거기 이제 약간 그런 그 전차라고 하나? 이렇게 계속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오면은 정상의 뷰가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,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안 좋아서, 사실 저는 남미 오면은 막 파란 하늘이 저를 팡 하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, 여기도 날씨가 이쪽이 이 아래 남반구 쪽이 약간 지금 이제 겨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아쉽네요. 그래도 뒤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데스 산맥이 좀 보이지 않나요?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뒤쪽으로 이렇게 웅장한 안데스 산들이 딱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남미에 처음 온 곳이니까, 물론 이제 산티아고는 그런 남미에 있는 대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한다고 그렇게 제가 읽기는 했는데, 또 이제 첫 남미니까 또 괜히 막 걱정도 되고 해서 카메라 한 대만 챙기고 가방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막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전철 타고 왔거든요. 근데 전철을 탔을 때도 그렇고 여기 내려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 발전된 도시고, 물론 이제 뭐 위험한 구역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전혀 뭐 걱정할 거 없는 굉장한 문명 도시고 안전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람이 참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는 사실 저는 이제 오늘은 그렇게 설렁설렁 보는 이유도, 제가 이제 아직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지만 11월 정도에 이제 여행 거의 끝자락에 다시 이곳에 올 예정이기 때문에, 그때가 이제 오히려 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 좋을 거라서 그때 이제 더 제대로 이 도시를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여행의 시작이니까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오게 된 거고요. 그래도 이 모습을 잠깐 이제 담아두고 저는 또 이제 내일 이스터 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남미에서 산티아고에서 KT였습니다. 안녕.